일곱 번째인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습 문제네요. 여기는 페이지 색깔이 좀 틀리죠? 복습하는 문제예요. 니르더선 뭐예요? 지시대로 크리아칼랍 건로스 이렇게 활동을 하십시오. 크리아칼랍 하면 학습 활동을 하라 이런 뜻 같아요. 크리아 하면 동사죠. 동사 움직이다. 어려운 시가 처음부터 나왔어요. 너여 밀라에 가온 호수. 저에게는 어렵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커파르사노 사노 타엘코 차노 잘 도까마 부타 탐 거르카 쿠타 거르코 두이 떠라 쿠타카 천 벌라 바리 체크노 빨리 고트마티 촐리 한번 볼까요? 거르사노사노. 집은 아주 작죠. 집은 아주 작고. 아니, 아주 작은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르사노사노 하면 집이 아주 작다는 뜻인지 집들이 하나 작은 집들이 작은 집에 약간 작은 집에 타일 아세요? 타일. 차노. 차노는 지붕이고 혹시 타일 아시죠? 타일 알죠? 한국도 타일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지붕. 작은 집에 작은 집에 타일의 지붕 그런 뜻인 것 그렇구나. 같아요. 우리는 타일을 벽이나 바닥에 붙이지 지붕에는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옥 집 위에다가 그 검은색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 기와 간거 기와 제가 기와. 한국 갈 때, 기와집이죠. 그거 기와. 타일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타일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목욕탕이라든지 바닥에 붙인 것을 타일이라고 하고 그것은 기와라고 하는데 네팔은 그냥 그것도 타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타일. 그것도 타일이에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TILE. 타일. 네. 기와의 집. 기와의 지붕이라고 하죠. 예. 작은 아주 작은 집 그다음에 기와의 지붕 잘 도까마 붙다 어디 있어요? 그 창문에는 잘 도까하면 창문이죠. 창문에는 뭐가 있어요? 붙다 패턴이 있죠. 패턴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있고 탐 걸고 붙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탐 걸고 이 탐이 왜 나오지? 사무엘? 끊어졌나 보네요. 탐 걸고 쿠따. 쿠따는 다리니까 집에 뭐 기둥을 말하는 건지 집에 무슨 다리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암은 아주 큰, 네, 우리 그 필러 아시죠? 필러. 옛날 집에는 그 필러가 없어가지고 담이 있거든요. 이거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기둥. 든든하고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위층 무게를 세우기 위해서 밑으로 넣었거든요. 요새 말하면 필러예요. 필라. 나무로 돼 있는 기둥, 필러. 기둥. 기둥은 기둥 맞아요. 집의 다리. 기둥은 집의 다리다. 이런 뜻이네요. 걸고 두이 떨라. 그 집은 2층 집이네요. 떨라 하면 2층, 층 레이어죠. 몇 층이냐? 두이 떨라마보스추, 엑 떨라마보스추 그러잖아요. 그리고 카트천 월라. 월라는 뭐예요? 월라? 몰라. 볼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시골에 와가지고 이거 알긴 아는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사전에도 안 나오네. 몰라는 아주 옛날 집에 이 지붕 만들 때 지붕 그 위에 이 타일 붙이기 위해서 하나 만들지만 그 타일도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무거운 거 세우기 위해서 밑에 그 담같이 위에 거는 볼라라고 합니다. 이 지붕 세우는 거. 이 담은 집이 세우는 거긴 한데 이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 이 지붕 세우는 기둥이 볼라라고 합니다. 지붕 세우는 기둥. 지붕 세우는 네, 기둥이다. 볼라. 아주 길어요, 이거는. 긴 기둥. 네.
나무로 나무가 나무로 된뭐 그러겠죠? 까까찬 나무예요, 다. 나무로 된 발라 월라 왈라 볼라. 벌라 벌라 아니 볼라. 벌라 볼라. 왈란지 벌란지 어떨 때는 워가 되고 어떨 때는 버가 되니까요. 벌라는 긴 이건 기분. 확실하게 보입니다. 가운데다가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리 최근에 빨리 저리 비를 피하기 위해 피한 빨리가 뭐지? 순서인가? 빨로에서 왔어? 빨리는 원래 지붕이 있지만 그이 비를 막히기 위하여 그 약간 발코니 위에 조금씩 지붕이 만들잖아요. 길지 아, 않고 처마라고 그래요, 그런 한국말로. 것을 빨리라고 합니다. 조금 많이 길지 않은 지붕. 지붕에서 태어난 부분이잖아. 약간 사이드웨이에다가 약간 사이드에다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이죠. 그래서 처마. 빨리라고 하죠. 처마라고 그러죠. 한국은 처마를 만든다고 그러죠. 비를 정말? 피하기 위한 처마. 네. 그다음에 고트마티 외양간 위에는 누가 있어요? 고양강 추알리는 뭐죠? 좌리. 추알리. 좌리는 그 밀가루 나무, 밀가루 나무, 밀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추알리 볏짚. 볏짚. 오케이. 추알리 볏짚. 맞네.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볏짚. 그죠? 볏짚. 시골의 풍경을 지금 시로 만들었네요. 걸으 싸노 싸노 다이알코 차노 잘 도까마 붙다 탐 걸까 굿다 걸고 두이 떨라 까까천 벌라 몰라. 벌라 저리 최근에 빨리 고트마티 초알리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레라 번호스 레크노스. 벼파리는 뭐예요? 벼파리. 여러분들 벼파리 많이 아시죠? 사업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을 벼파리라고 합니다. 차비는 뭐죠? 차비. 차피 채분은 채프누. 근데 그채 채분은 뭐 뿌리다 아닌가요? 뿌리단가요? 이렇게 홀리에다가 채분은 근데 모르겠네. 차분 그거 아디처 절반 처인 것 같은데. 샤비는 거시기 부추를 말하는 샬롯이라고 하는 야채인데요. 야채인데 부추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추같이. 샤비. 부추 알아요? 차피 파같이 저는 생겼는데 양파같이 모르겠습니다. 생겼는데 그걸 차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부추. 제가 찾아볼게요. 차비.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요. 네.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마 여기선 보일 거예요. 차비. 여기선. 보이죠, 이거 샬롯. 이거 이제 부추 이거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저쪽 뺏. 초토 삐아지 번차 차비 차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차비 아, 치면 네. 이것도 나오고 두개다 그거 나오고 샐러드죠, 샐러드. 샐러드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부추전 만들 때전 만들 때 먹죠. 차비 그렇습니다. 멍실은 무슨 계절이에요? 멍실 한 번만 더 볼까요? 보이삭 제트 어쌀 싸운 보우도 어서죠. 여긴 없네요. 더운 시절은 없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까르띠 멍실 지금이 결혼 꽃이라고 그래. 시절이요. 네, 빨리 결혼 시절. 혹시 멍실의 결혼 시즌 지금도 결혼하는데 지금 멍실 부스에 결혼 많이 하죠. 네, 어제 마지막에 오늘부터 없습니다,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어디 갔는데 결혼식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왔는데. 결혼하는 시즌을 멍실이라고 한답니다. 언제 결혼을 많이 해요? 네팔 사람들은 제일 좋을 때. 언제 더 사인 뻗치. 띠알 꼭 그때. 띠알 뻗치. 아온. 띠알 마? 띠알.
मङ्सिरमा तिहार पर्छ, होइन नि, कार्तिकमा पर्छ। कार्तिकमा पर्छ, कार्तिक ताम मङ्सिर निकायो, कार्तिक तामे मङ्सिर। क्रमेण तिहार पछि, दसैँ पछि, तिहार पछि खेलाउन भन्याने मङ्सिरे। नामे शब्द पढ्नुहोस्, वाक्यमा प्रयोग गर्नुहोस्। भाक्रा भाक्रा भाक्रा, यरुन्दल भानी आसिछ यमसो। कृषक कृषि हामीन, कृषि हामीन दोङ दोङ्गोभि थियो। कृषक हामीन अघिबाट गाजिको भयो, मार्ने सारा दोङसाने सारा जो दोङसा जिन सारा दोङसा जिन सारा बडा बडा दोङबु इर्केछ। हाच्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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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इकने हाच्छु किचिम सोरी गाछ हाच्छु हाच्छु। हल्ला कला हल्लाउनु, हल्लाउनु हुँदैन, हल्ला खला खला। इगसन आजु सोरान्स्रोउन नाली फप्सगे इरन त्यस देखेनयो। अदामे पर्यदक सिक्रो सिक्रोउन हल्ला नगर हल्ला खलाम बोले सिक्रोउन सिक्रोउन सोरीका अकान नोइजी नोइजी हान सिचुएसन। ने बाजे मुंगा जम।네, 버리아덕은 뭐예요? 여러분들 알죠? 버스에 많이 써있죠? 버리아덕, 투어리스트 버스 할 때 버리아덕 버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순노스, 우탈반노스 한번 헬렌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 절씩 해석하면서 하죠, 여기는? 헬렌부가 네. 헬렌부가 주석 어설러 부티라천. 근데 헬렌부에 있는 농부는 선하고 뿌르띨로, 뿌르띨라 뭐예요? 성실한, 근면한, 아주 빠른. 얼마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며칠 전에 배웠어요. 지난주인가? 뿌르띨라 하면 성실하다기보다는 부지런한, 막 아주 막 신속한 이런 뜻이에요. 뿌르띨라. 네, 헬렌부에 있는 농부들은, 농부는 아주 착하고 그다음에 빠르답니다.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우리들의 운너자가 쩡리 빠르가선. 아, 그들은 운너더 자티가 쩡리. 쩡리는 뭐예요? 쩡리? 야크. 야크. 아, 여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운너더 운너띠, 운너띠 하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개선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크가 좀 야크를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개량된 종의 잣드는 종이잖아요. 개량된 종의 야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빨래가처럼 키웁니다. 이런 뜻이네요. 가오 너지게 그 정글마 종리가 있었선. 네, 마을 근처에 정글에서 그다음에 야크가이라고 그랬네요. 쪼우리가이 그랬네요. 쪼우리 야크를 풀을 먹이는 거죠. 쩌르천 먹입니다. 미르거라고 그럴 성게 길천. 미르거는 사슴이죠. 뿔이 없는 사슴은 미르거. 뿔이 있는 사슴은 미르거 올라? 아닌데 뭐지? 미르기 아닌데? 뿔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뿔 있는 사슴. 아리엘. 허린이라고 하고 뿌리 없는 사슴은 미르거와 고랄은 산에 사는 양을 고랄이라고 하죠. 영어로 영어로 고랄이라고 합니다. 고랄도 함께 놉니다. 점에로 람푸스레로 갈리즈 크리석까지 발마우선. 네, 점에로 포카라 가면 점에라 구파가 있죠. 점에로 구파. 박쥐네요. 람푸차르, 뭐 람푸차, 푸체르, 그 안나푸차, 안, 아니, 마차푸체르 할 때, 마차푸츠레, 마차푸츠레. 정확한 발음은 마차푸츠레예요. 푸츠레. 이것도 푸츠레, 푸츠레. 람, 긴 꼬리를 가진 새를 라모푸츠레라고 하죠. 긴 꼬리를 가진 새, 무슨 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새와 그리고 깔리지 우리 저기 화이트 하우스 갈 때 그 농장이 깔리지 농장이었죠. 꽝꽝 우리는 꽝이라고 하는데 꽝꽝 말고 뭐라 꽝꽝꽝이라고 그래요. 꽝꽝 그런
걸지 글썽과 걸음아 앙천 이런 새들이 그 농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렇네요. 아하라 장점. 예, 먹이 모이를 먹고요. 가우가 서베일레 디 전화와 라이마야 버선. 네, 시골의 모두가 이 동물들을 예, 사랑합니다. 요 번이 전화월호, 점에로 번이 전화월호. 저라 하루 번호 번호 아니나 아니, 좋다요. 점에로 람프스레 칼리츠 서페 저스자이 짜라오. 전화월 번더이나. 전화월자이 애니멀로 애니멀. 어디 네, 그 다음에. 마야 걸선 따라 따라 대기 많이 소리 헬름부 아우선 네, 아주 멀리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헬렌부에 옵니다. 가우가 마니스레 바우나라이 스와가드 걸선 네, 가옹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들을 어떻게 해요? 수아갓 걸산 환영합니다. 정갈가 전화하루 대기로 먹고 벌선 정글에서 있는 그런 그 동물들을 보고서 먹거버릇천 놀 기뻐한다라는 뜻이래요. 먹거버릇천 그죠? 좋아하는 거죠. 즐거워합니다. glad라고 하는데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그다음에 아미 보니 헬름부 굽노장 회. 우리도 헬렌부 구경하러 갑시다. 네, 진짜 헬렌부 가봤어요? 난안 가봤는데 헬렌부 갈때 어디로 가요? 이 랑탕 고사인군도 호수 아시죠? 예. 그거 넘어서 갑니다. 고사인군도 호수. 고사인군도 버킷 트레킹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헬렌부 트레킹이라고 하죠. 우리는 저기 신트팔초 멜람치 넘어가면 멜람치 건너편에 있는 산이 헬렌부잖아요. 거기서 네네, 그 거기도 걸어서 오면 가고 지차반이에서도 가고 신들이 절 통해서도 가고 여러 곳에 있어요. 헬렌부과 그리스 거스타천 헬렌부의 동부는 어떻습니까? 어설러 브루틸라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넘버 읽어주세요. 아, 정글마 꾼꾼 전화월선. 정글마 무슨 전화월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네요. 보일라 운너띠 잣가 쪼우리 그거는 크리석 요즘 크리석에 빨래가 오고 정글마 오이나 정글마 정글마 뭐였고 자이 밀거러 그리고 고럴 고랄 오이나 두 있다 고럴 전화월 오이나 그리고 내 전화번호 이 많이 서류기나 먹어버려 혼란 이나 사람들이 왜 좋아했나요? 정글과 전화와로 데케라 머커버천 그죠? 네. 이 디밀레 군파우 구매가족 너는 어떤 곳을 돌아봤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어디 구경 가봤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보시죠? 포카라 뭐 많죠? 자, 여기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칼리타옹마 밀네스 오브 더 레크노스 수산네 알루를 수확했다는 거죠. 까트누는 잘났다는 거네요. 그냥 알루를 잘랐다. 수산 남자 이름이요. 다큐. 까티오이네. 3인칭 단수 까티오입니다. 크리스 레 캐트 켈레 커네. 컸네. 커네요? 컸네. 컸네요. 언니 진 커니 커네입니다. 그거 커네. 맞아요. 두 번째 가운데 거. 커네 네, 커네 두 번째 거. 팠다 이런 건너하면 파다 농부가 밭을 팠습니다 이런 뜻이죠 커네 다 과거형이네요 밀러는 떠러까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깰라우는 이렇게 깰라우는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밀런데 잘 깨라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깰라우는 뭐라고 해 다듬다 다듬다라고 하죠 깰라요 하면 되겠네요 깰라요 깨라요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